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아, 벌써 이제 목요일이 됩니다. 아, 한 주가 또 거의 다 지나갔네요. 이데일리 신문,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 그다음에 이데일리 유료 콘텐츠인 마켓인을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 뉴스 살펴보는 시간, 오늘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뒷걸음쳤다, 둔화됐다, 4개월 만에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이데일리 기사부터 지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오늘도. 오늘은 장이 조금 보합권이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시장 상당히 좀 반등을 크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제조업이 경기가 둔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뒤로 늦춰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당겨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전반적으로 시장에 조금 따뜻한 바람을 좀 불어줬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뭐 PMI 전체 지수도 중요하긴 한데 PMI 지수 중에 고용 지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48까지 떨어졌으니까 위축 국면으로 진입하는 이제 50 미만이 된 거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결국 고용지수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도 그만큼 미국의 금리 정책에 있어서 고용의 이 고용지표 영향이 중요하다라는 지금 그런 반증이 되는 것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가지 정도를 이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이 실적 이 지표 얘기를 가지고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처럼 물가와 고용의 이 두 가지 쪽의 이 지표가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어떤 방향 결정에 지금과 같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여부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상 어제 이 제조업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하나 나왔던 게 금리 인하 시기가 당겨지는 것과 동시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일각의 주장이 힘을 잃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 이 지표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부분은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이 두 부분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미국의 거시 지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미국의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 이 두 부분이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두 부분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둔화될 것이냐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제조업 지표 좀 둔화되긴 했고 고용 지표 좀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물가 지표만 놓고 본다 그러면 글쎄요 당분간 물가가 그렇게 뚜렷하게 둔화될 거라는 기대를 갖기에는 좀 시장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첫 번째 유가 문제가 있고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쎄 연내 그렇게 당장 뭐 완화될 것 같다라고 보는 전망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IMF에서도 지난번 세계경제 전망할 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사실 주요국 가운데서 유일하게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게 미국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포인트로 높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미국의 이 나홀로 호황 상황이 과연 좀 줄어들거나 완화되거나 퇴보하거나 이럴 여지가 있느냐. 별로 그럴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뭐 투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제 미국으로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보통은 저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도 좀 좋아지고 시장도 좋아지기로 해서 소득이 늘고 그래서 이제 소비로 이어지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의 미국 상황은 이런 고금리 고물가 상황 때문에 오히려 채권 이자라든가 채권 쪽에서의 수익이라든가 예금의 수익들이 늘어나서 이게 다시 민간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식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일반의 경제 이론에서는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없던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뉴 노멀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뭐 지연이냐 또는 뭐 단기적인 이런 부분들 관해서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얘기 이제 다시 좀 들어와 볼까요? 오늘부터 KB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4대 금융지주사들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죠. 오늘 첫 번째는 이제 KB금융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 1분기 4대 금융지주의 실적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한 이 배상 규모. 이게 얼마나 이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좀 방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4대 금융지주가 올 1분기에 한 3.9조 정도의 이익을 낼 것으로 보여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조 원 정도 수익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수익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홍콩 ELS 사태에 대한 배상금 문제, 그다음에 환율이 많이 올랐죠. 환율이 많이 오르다 보면 은행들이 외화 대출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원화로 바꿀 때 그만큼 이제 환 손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홍콩 ELS 사태가 상당히 좀 크죠.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1분기 추정치인데 KB가 1조 2천억 정도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이고 신한금융이 그보다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막대 그래프도 높죠.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1분기 성적표로만 봐서는 신한금융이 다시 4대 금융지주 사업 가운데 다시 이제 1위 자리를 되찾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좀 전반적으로 힘을 좀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4대 금융지주, 우리나라 금융지주도 실적과 관련해서는 꼭 염두에 두실 거는 과연 이 홍콩 ELS 사태 이게 추세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고착화된 손실이나 어떤 악재일 거냐 아니면 일시적일 거냐 이 부분을 하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 금융주사들 대부분이 대출 쪽에 이자 수익으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얼마나 지난번과 비교해서 더 좋아졌느냐. 일단 대출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수치들이 과연 지난 작년 1분기라든가 또는 작년 4분기, 전분기에 비해서 추세가 어떠냐를 이번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실 때 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시적인 거냐 아니면은 고착화된 그런 부분이냐, 비용 문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 얘기 좀 더 해보죠. 오늘 역시 실적 발표하는 회사 중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주 중에 대장주죠. 그다음에 26일 날 이제 기아가 있고요. 현대차 사실은 실적 얘기 나오기 전에도 이미 현대차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환율 수혜주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회사였기 종목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 지금 표에도 나옵니다만 현대차 연초에 주가도 좋고요. 연초 20만 원 했던 게 지금 25만 원까지 올라간 상태니까 20% 이상 올랐죠. 기아도 주가 좋습니다. 약 10만 원 좀 안 되다가 지금 11만 6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역시 현대차보다는 좀 못해도 역시 실적이 주가가 좀 오르는 상태고요. 실적도 좋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현대차 같은 경우 한 5% 정도 매출이 올라와서 40조에 육박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조 5천억 정도로 조금 줄어들 것 같다. 기아도 역시 실적은 한 3% 오를 것 같고 영업이익은 한 3% 가까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정도의 시장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상당히 자동차주와 관련돼서는 환율까지 도와주니까 여러 가지로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좀 낙관적인 부분들도 좀 너무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의 목소리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내수 부진 때문에 국내 판매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 판매 올 1분기에 3월 판매량만 봤을 때 16%가 줄었고요. 해외 판매도 조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봤을 때 현대차 관련해서는 이 고환율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해외 판매, 이 판매 쪽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력기기 3사 얘기 좀 해볼게 했는데요. 요즘에 소리 소문 없이 실적 너무 좋은 회사가 이 전력기기 업종입니다. 현대 HD, 현대 일렉트론, 일렉트릭,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3사 얘기인데요. 올해 합쳐서 뭐 영업이익이 1조를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전력 사용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실 때 당분간 추세적으로도 이 전력 업종, 전력 기기 업종에 대해서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개별 종목보다는 ETF와 같은 조금 더 간접적인 투자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